아니 그러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카피랩은 형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뜰래요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카피랩도 똑같은 곡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자신 있는 랩하는 거죠. 아, 이러니까 아직 아마추어예요. 이러니까 아마추어예요. 아니 여러분들 자기가 자신 있는 랩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이게 뭘 또 대본이야. 아니 우리 뭐 다 대본을 짜져 있습니까 우리가 방송할 때? 아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방송을 꺼야 됩니다. 아 진짜?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대본이라 그러시면 예? 네? 이건 여러분들의 억압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신세계 미러전은 아니죠. 여기 그거 원곡자인데. 신세계 미러전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원곡자잖아요. 아니 이거는 하지 말고 소를 일단은 목이나 푸는 시간. 아 목 푸는 시간 어, 신세계. 오케이. 신세계. 자 일단 여러분 저부터 부를게요. 제가 이제 원곡자인데 내가 이제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 색다른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콜라 주우세요.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멜론 5위 차트 아마추어 역사상 아 그냥 해 좀 알았습니다. 아 좀 이런 말 합시다 좀 왜 그러십니까. 나도 좀 자랑 좀 합시다. 어 아 저기 너 어 여러분들 체크 음질 좋나요? 아 음질 똑같아요. 음질 좀 더 좋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가장 아니 이거 말고 여기서 말고 음질 제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네아아네 예예 어 잠시만요. 어 여러분들 이게 음질 더 좋죠. 지금 이 음질이 더 좋죠. 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음질이 더 좋죠. 아니 없겠는데. 아니에요? 소리 개작다고? 아. 지금은요 여러분들. 뭐? 예. 지금 어때요? 너 뭐 했는데? 아니 이거 안 만졌어. 저기에서 만졌어. 이거 어디? 이거. 아 왜 만져? 아무 상관없어 음질이랑 이건 새 동그라미인가요? 저도 물으면 좀 가만히 계세요. 저기요. 형님들. 자 일단은 제가 아, 뭐 저거 감 이거 꺼. 이거 나 원래 들어줄게 이거. 뭘 켰는데. 이거 원래 켜는 거야. 아니야 원래 안 켜져 있었어. 아 이거 켜야 돼. 큐베이스 하려면. 지랄하고 있는. 아니 안 켜져 있었어. 큐베이스 하려면 이거 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소리는 원래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반주 적당할 거예요. 신세계. 자, 저희 저 MR 있습니다. 저기 인스트. 그래. Yeah. 트위스트 체그램. 어? Yeah. Check it out. For you. 자, 이 정도 했으면 거의 개발라 같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자, 원곡자의 엄청난 라이브. 자, 시작하세요. 자, 그다음에 김봉준. 이거는 모폴기예요. 역행 사자가 사는 걸로. 오케이, 콜. 이거 가사 어딨나요? 어, 그러고 보니까 가사 안 보고 하셨네요. 오케이. 진정한 프로 마인드죠. 아... 이거 키면 되죠.
jumped off a pitc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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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this is Bones and Lap. Yeah, check it. Yeah, 세상은 나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나 나에게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나 자신을 태워둘 수는 없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진 빛같이 빛을 찾아 걸어가 흐르는 눈물 감춘 채 역겨운 짓거리들 내 모습을 걸어내 바닥을 들여올 거야. 그 신세계가. Yeah, yeah.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요. 옆으로 꺼지세요. 진짜 더럽게 못합니다. 자, 제가 이겼죠? 아, 지나가지 마시고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제대로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프리스타일 랩 한번. 아, 저 프리스타일을 못해요. 전 카피랩으로 하겠습니다. 다 카피로 해요. 아, 프리스타일을 잘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어, 왜요? 카피랩 쫄리시나요? 카피랩 곡 똑같은 거 정합시다. 뭐 하실래요? 아니, 곡 똑같은 거 말고 자신 있는 거 하세요. 그냥 똑같은 거 하자고요. 아니, 자신 있는 거 하세요. 아니, 그럼 첫 번째는 똑같은 거 합시다. 뭐요? 첫 번째는 똑같은 걸로 합시다. 오. 와, 우리 킥뷰 좀 주세요. 아, 근데 킥뷰가 없습니다, 형님. 아, 일반 BJ라서 킥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거 할까요? 가면 처음에는 이제 똑같은 걸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 있는 걸로 가죠. 두 번째는 자신 있는 걸로.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누구 반가워요? 일단은 마이크 지금 랩 안 하니까 이거 큐베이스 좀 꺼주면 안 되나요? 자, 이제 잘 들으시죠, 형님들. 자, 어떤 방 갈까요? 정확하게. 근데 이거 진짜 확정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남자 BJ 가야 돼. 랩 아니, 뭐 남자 BJ야. 여자 BJ로 가야지. 아니, 나 봅시다. 내 좀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일단 그럼 버릴게요. 오케이. 역캠. 여러분들, 역캠 분들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누구 있나요? 누구? 누구? 아예 망부님은 안 됩니다. 아예 망부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 망부님은 안 됩니다. 뭐야, 이 역캠치한테 거울로 나오는 거. 뭐야, 역캠이야? 어떤 분 가죠?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분, 재미난 분. 서윤이 있나? 지금 다 방송 안 하시죠? 낮이라가지고. 사가모? 세송님 한번 가봐라는데요? 뭐라고? 세송. 이분? 여자. 보자. 녹방이네, 녹방. 아니야, 생이야. 오, 이쁘신데? 오.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나 생겼어. 아직 요리는 잘 못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요. 나 그대 위에 몰래 감춰놓은 애교도 있는걸. 매일 지루하지 않게 웃게 해줄텐데.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주.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내 맘에 꽃가루가 떠다니나 봐. 널 위해서 해주고픈 일들이 참 많아. 나의 마음이 박친 거 박친 거 같다. 제가 안녕하세요. 별풍선 없어? 있다. 네, 있다. 우리 주사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졌다. 야, 빨리. 야, 똑같은 애들끼리 반복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뭘 철구님이 와? 아니, 답해. 부탁해, 저도 됐다. 아, 그러지 마라. 하지마. 가서 진짜가 왔다. 이렇게. 아니, 일단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일단 자랑장 가세요. 자랑장 가세요. 우리는 안 간 겁니다. 네, 일어나세요. 아, 여러분들, 자 어디 갈까요? 자 어디로?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캠 탐방 첫 번째 여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가시죠. 첫 여러분들, 번째 방으로 Let's go.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쳐주세요. 채팅창으로 자 첫 번째 여캠 갈만한 곳 찾아주십시오. Let's go, Let's go. 첫 번째 여캠 방을 찾아라. 뭐라고요? 왜 뭘 다시 가요? 간 적이 없는데. 아, 센성님이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아, 그래? 아, 네 걸 오는 거 해봐. 어, 알겠어. 일단 들어가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라고 하니까. 노래건, 노래건. 안 돼, 하지 마. 와우. 근데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나 이런 거 너무 무서워. 하지 마. 와우. 하지 마, 하지 마. 나는 어? 그냥 어 아니야. 우리 김봉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김봉준님 네. 저기 모르시는데요? 네, 자매들 하세요. 하지 마, 하지 말래. 하지 마, 안 돼. 아니, 뭐 나도 안 되고 따로 가. 왜냐면 내가 말했지. 500명 이상이 봤어. 그러면 안 돼. 프라이버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돼. 괜히 가서 이제 분란을 이렇게 만들면 다른 분 갔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 일단 300명 이하만. 예. 그런 데 가도록 하세요. 어디? 사과목님 가자. 사과목. 아! 아이, 힘을 안 줬어. 안 돼. 1위안이 가래, 1위안. 아츠! 1위야. 어. 없는데요? 아니 아, 일이야 말고 아, 일이야. 아니 미안합니다. 왜 그러 없는데요? 없어. 왜 그러십니까? 야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됩니까? 소풍님 가라는데? 어? 소풍님? 소풍. 아 로라고 계시네. 안 돼. 아 나 로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하윤님? 어? 오 추천 800 율동 어 율동? 오 저거 찍어서 율동 보면 안 되나요? 아 저분 그때 그분인가? 잠시만 왜? 오 어, 아니네 오 와우 와 와우 까꿍 우리 고튜님께서 또 팬가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뭐야? 내가 이 노래 틀어야지. 아 우리 또 코지님께서 팬가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트레님도 두 개 고마워요. 기다려봐. 엄마. 아니 빨리 물어봐야 돼. 아니 너무 보지 마시고 물어봐야 돼. 자. 물어봐 주세요. 네. 뭐야? 저기 안녕하세요. 우리 오신 분들 아, 반갑습니다. 어서요. 한강. 어디다. 통통 팬가 이거. 오시면 내가 한번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어? 오시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네. 오. 왔다 해. 맞습니다. 어? 우리 거친님 하나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 노래 잠깐만 얘들아 생각이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잠시만 아니
하윤님. 하윤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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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님. 매니저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와요. 매니저 드렸어요 제가. 동순이랑 같이 있거든요. 네. 어? 혹시 랩 평가지로 날아가십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혹시 뭐 랩 평가 좀 가능하십니까? 그럼요. 어, 한 네. 아, 근데 당신아 이거 너무 또 아니, 아니 너무 뭐요? 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철구 형을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수입하면 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 뭐 실력으로 이기면 되니까. 오케이. 그냥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진짜 진지하게도 아 일단 제 아니 방송 도방 좀 해달라고 말해주세요. 어. 가자. 제가 그러면은 지금 방송을 키겠습니다. 자 아니 나 어떻게 할래? 아니 솔직히 진짜 실력전이야. 진짜 실력으로 받아라. 아니 야 근데 솔직히 실력 할래면 한 곡 이렇게 하자. 몇 곡 할 건데? 두 곡? 아니 한 개인당 두 곡. 개인당 두 곡? 아니 한 곡 해. 아 이렇게 아 솔직히 약간 좀 편파 판정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곡 하고 다른 곡 다른 사람 또 가서 한 곡 하고. 오케이. 편파 판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너 랩 뭐 할 건데? 아니 일단은 그거 해. 뭐? 좀 미안한 프리스타일 하게요. 아 프리스타일 하지마. 아 대박이야. 카피랩으로 해. 아 그럼 똑같은 카피랩 해. 뭐요? 애니바디 갑시다. 아 좀. 아 그럼 그 카피랩 중에서 자신 있는 거 해 그러면. 오케이. 세송이 왔어요. 세송이 아니 하윤이. 아 하윤이 아니에요. 하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켜고 있으니까 제가 누가 괜찮은지 봐드릴게요. 우리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세송님이 아니라 하윤님이라고.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더 지금 기꾸녕이 들리잖아 지금 하윤. 아니 좀 집중을 해. 집중을 좀. 아 누가 먼저? 네가 먼저 해. 형 먼저. 아 누가 먼저 해? 가위가위보. 자 이겼어 해. 아 일단은 설명을 해드려야지. 같이. 네가 설명해줘. 아 지금 도망하고 있대. 그래? 여러분들 나 랩 뭐 할까요? 일단은 제가 또 프로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안녕하세요 우리 하윤님 아이 반갑습니다. 일단은 철구 형이랑 같이 이제 랩 배틀을 하게 됐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중에 갑자기 이게 불쑥 찾아와서 아, 정말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하윤님께서 감점이래요. 왜요? 일단은 면상을 봤는데 네. 랩을 보기도 전에 아니 아니 면상은 빼주세요. 면상이랑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그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랩 실력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 여러분들 지금 음질 괜찮나요? 여러분들 아, 지금 야 FPS 켜 이제 FPS PX 여러분들 지금 아까 이 음질이 좋아요 아니면 이 음질이 좋은지 아니, 한번 보세요. PX 끄고 하자. 끄고 하는 게 더 끄게 하는 게 낫지. 오케이.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크게 하고 아 일단은 잠시만요. 저는 첫 번째 곡을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이쁘시네요. 와 진짜 몸매가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몸매가 진짜 와 박살난다. 아니 저는 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가사 좀 킬게요.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뒤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 있었어.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 내가 날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었어 난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났지 Yeah, 넌 잘하고 있어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go 너답게 해 너는 너를 알아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야 좌절 한두 번 이제는 시시해 원래 기회라는 건 인생의 위기에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천국 여행 간다며 어서 싹 카위어 여 멈추지 마라 아직 할 일 많아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의 사진 봐 넌 동생들의 거울이자 가족들의 별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숙면 야 이 병신아 티 좀 내지마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눈물 흘리냐 사내 새끼가 뚜꾸 치고 다시 들어 책임감 에이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기죽던 나서 대강 겁이 났었길래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거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면상으로 노래 부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면상 옆으로 끊으세요 예, 예. 자 여러분들 프로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와꾸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잠시만요. 저는 진짜 실력자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하게 러브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달달하게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반갑다. 러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러브식 하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뭐 원하는 거 있나요? 저 정도 실력은 그냥 제가 뭐 원하는 여러분들 추천곡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그냥 클래스 차이가 좀 나네요. 어떻게 할까요? Anybody? 알겠습니다. Anybody 하도록 할게요. 뭐야? Anybody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거북선? 사고릴련? 아, 저 근데 그 노래 몰라요. 여러분들 Anybody 하도록 할게요. 됐죠? 인정? 어 인정 자 아 소신불명하라고요? 아 뭐하지 씨발 아, 아무거나 해도 이겨 잠시만요 소신불명? 아 또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또 소신불명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아 소신불명 갈게요 여러분 달달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야 나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너 알지? 나 어제가 연이랑 처음으로 여행 가는 날이었잖아. 와 부산이다. 오빠 빨리 와. 안 되겠지. 이젠.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 예전보다 살만한 내 맘은 그렇지 않아 안 본 지 오래됐어 요즘에 너는 어때 나 같은 거 이제는 별로 관심 없겠지만 그건 좀 어때 예전에 달고 살던 기침은 약 좀 잘 챙겨 먹어 굳이 뿌리지 말고 감기라도 걸리면 너 무척 오래 가잖아 따뜻하게 좀 믿고 다녀 뭐 뿌리지 말고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내게 자꾸 말해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잊어버리라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해 머리가 멍해지고 말라가는 병에 걸렸다고 길을 걷다 멈춰서 한숨만 쉴 거라고 이름을 불러도 잘 듣지 못할 거라고 눈만 뜨고 있지 사는 게 아니라고 당분간 그 심장은 늘 거라고 감성 팔지 말고 진짜로 진지하게 아니 감성 팔지 말라고 하윤씨 끝난 거 아니야 하윤씨를 위한 프리스타일랩 이제 가겠습니다 예 예 쉣 쉣 예
Yeah, okay, yeah. 그녀 이름은 하윤. 마치 내 맘에 첫눈이 오는 것 같아. 마치 겨울철처럼 따스러운 봄날 같은 여자. 너무나 예뻐. 몸매도 예쁘고 마치 예술로 표현. 왜 그런지 몰라. 그녀를 보면 심장 쿵쾅거리고 있겠지만 오늘도 나랑 미쳐. 저기요. 왜 그런지 몰라. 그녀를 보면 심장 쿵쾅거리고 있겠지만 오늘도 나랑 미쳐. 자, 하윤 형님, 아니 하윤 누님 이전은 빼놓으시고 진짜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아, 진짜 냉정하게. 자, 랩으로만 딱 봤을 때. 아, 랩으로만. 자, 누구 승리인가요? 형님, 아니 하윤 누님 이전은 빼놓으시고 진짜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아, 진짜 냉정하게. 자, 랩으로만 딱 봤을 때. 아, 랩으로만. 자, 누구 승리인가요? 제가! 아니, 하윤 누님 이전은. 아, 저희 방송 소리 좀 꺼주시기 바랄게요. 네. 냉정하게. 아, 자, 랩으로. 정말 냉정하게 헐 승리인가요? 회장이다. 아니, 하윤님 이전은. 아, 저희 방송 소리 좀 꺼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회장님께서,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철구님 1000점. 어? 우리 봉준님 아까 100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철구님이 1000점이라고 지금. 아니 저기요. 회장님 말할 말씀 말고 하윤 씨. 선생님! 하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윤 씨, 회장님 생각 말고 이제 우리 하윤 씨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아, 냉정하게. 하윤이 승리! 아, 하윤 씨, 그렇죠. 하윤 씨, 일단은 뭐 봉준 씨 랩을 들려 근데 제가 원래 노래를 수치인 분명을 더 좋아해요. 프리스타일 랩. 그리고 그 후도 좋아하고 노래 선택 초이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 씨. 정말 마음씨까지 예쁜 하윤 씨. 정말 기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예, 그렇죠. 듣기가 거북했겠죠.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윤 씨. 난 우리 봉준님도 근데 엄청 잘했어요. 저거. 아, 그거는 말할 필요 없고요. 이미지 관리하지 마세요. 그냥 저까지 못한다 그러십시오. 일단 하윤 씨. 네. 하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아, 감사합니다. 아, 하윤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윤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하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댄스 보면 안 되나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하윤님. 저희가 그러면 저기 잠시만요. 하윤 씨. 저희가 일단 저희가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저희도 평가를. 저희도 평가를 좀 해 드릴게요. 예. 댄스 안 되나요? 그렇죠. 아니, 주고 받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뭐 예. 뭐 펀치 펀치 아니겠습니까? 어, 예, 저희도 예, 평가를 저희도 평가를 좀 해드릴게요. 괜찮더라고요. 아, 저희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예, 뭐, 살짝 예. 한번 가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예, 저희... 아, 한번 괜찮더라고요. 살짝 한번 알겠습니다. 아, 한번 렘 여신이신데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아, 가겠습니다. 한번 네, 준비하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저는 평가는 괜찮고 하겠습니다. 아, 나 이 새끼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가요님. 와, 이게 여러분들 너무 빨라가지고 비트가 너무 빨라가지고. 가요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뽕 아빠가 고마워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 빨라가지고 비트가 너무 빨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뽕 아빠가. 와, 정말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 빨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연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죠. 네. 하연이 정말 저희가 와, 아, 뭐야? 송하연. 아, 하연아! 오, 오차기야. 야, 오차. 뭐야? 회장님이세요? 와! 와,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하연님 때문에 잘못 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저반에서 올라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 하연님이 보이네. 어, 여기가 맞나? 5000개. 아, 개이득. 아, 아니. 개이득입니다. 하연님 감사합니다. 개이득.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한데 함부로 안 됩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 하연님. 되게 더워 얘들아. 지금 되게 더워. 아, 하연님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하연님 항상 이제 우리 동빵이나 이제 철빵이들이 항상 보러 가라고 제가 저희가 멘트 쳐드릴게요. 아, 저 감사드립니다. 하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연님 항상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빵이나 이제 철빵이들이 보러 가라고 제가 저희가 멘트 쳐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하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하연님. 와, 5천 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할, 야, 송하윤 업 이거 열을 맞지? 송하윤님 회장인가요? 뭐야?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5만 개, 뭔 소리? 5천 개 맞지? 5만 개라고? 뭔 소리야? 안 보여. 아, 5천 개야, 5천 개. 아, 11등이라고. 아, 정말,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저도 괜찮아요. 아,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야, 하윤님께서 진짜 몸매가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요. 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1대0으로 제가 이기고 있죠. 왜냐면 나는 솔직히 김홍준한테 안 져. 딱 실력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근데 하윤님께서 진짜 와, 진짜 실력도 착하고. 아, 진짜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시고. 와, 정말 입, 진짜 몸매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하윤님이 진짜 왔답니다. 근데 다음 방 어디 갈까요? 다음 방. 다음 방 어떻게 할까? 다음 방. 다음 방 일단은 최송님이 누구? 아, 아까 그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 아닌가? 어디? 최송? 와! 와! 우리 철사지구역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형님! 죄송한데 4번 못 갑니다. 이렇게 보러 갈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어디 가야 될까요? 아까 그 분이죠? 아, 나는. 아, 오라고 하셨어? 오라고 했어요. 들어가 보자. 아, 오지 말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했다. 좋겠다. 자, 어디 갈까요? 아, 근데 진짜 하윤님 같이 저렇게 잘 받아주고 착하고 노, 춤도 잘 추고 그런 분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진짜 아니, 어그로 그만 끄시고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그래 좀 섹시한 여캠. 채은이님이 한번 쳐보라는데? 채은 없어요. 채은이. 채은이. 어? 여캠 댄스 방. 아, 너 5천 개 치는 거. 어디 다니니? 녹방이야, 녹방. 나 여기 그 곰돌이 형님 거기 아니야? 어, 그러네. 싫어해요. 상기 감사합니다. 어디 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갈까요?
녹방이니까. 1위야 가라고? 1위야 1위야. 1위야? 아까 없었잖아. 없어요! 소유? 2분? 어. 존나 이쁘다. 헐! 오빠 이거 욕 아니죠? 28, 28 아니지? 아 미안한데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들어가면 안 돼. 별보다 잘 터질 때 들어가면 예, 생각 나빠요. 안 됩니다. 안 터질 때. 예, 안 터질 때. 그때 들어가면 예, 아 철군이 그러는데 예, 예. 이렇게 저렇게 잘 터지고 있으면 이런 거 말입니다. 자, 자 다른데 다른데 가도록 할게요. 자, 자 잠시만 이 라마기 처제. 아니 그게 소유님이야. 어? 라마기 아니, 형님 처제분이 소유님이야. 이분이 라마기 형 천재라 처제라고요? 아 천재가 아니라 처제님이야. 아 근데 왜 이렇게 예뻐? 이리아님 저봐 이리아님. 이리아. 아이 뭐 롤 좀 아 롤 야 존나 이쁘다. 로라님 쳐봐래. 어? 로라. 어? 와! 또 몇 개 형님 감사. 오! 우와! 형님 감사합니다. 대박인데? 원래 뽀뽀해서 죄송합니다. 아, 우리 매니아님 100장 감사합니다. 아 존나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와, 축하요. 축하 축하. 아 귀여워. 와 헐 대박. 가방. 저기 우리 우와 우리 이라요. 우리 김봉준님이 팬클럽 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와 우리 450개 됐네. 나 춤춰야 되네 또. 우와 블루마키님이 또 877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헐. 우와. 근데 제가 지금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내 추천 댄스를 해야 되는데요. 추천 댄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춤을 빨리 하세요. 너무 글이 빨리 올라가서 팬클럽 가입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 고등학생이에요?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아 몰랐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야 사과목 갈까? 사과목님? 랩 잘해? 랩 한대. 아 근데 아 그거 뭐야 게임하고 계신데? 아 25살이야? 아 그래? 1위야? 뭐였지? 아 누구셨지? 아. 1위야 1위야? 1위야? 아닌데? 아 로라 로라 어? 음소거 해봐. 왜? 음소거에서 봐. 왜? 어 진짜 이쁘시다 대박 헐 대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하자. 뭐 우리 마지막은 1,2,2형 내가 덕할 부분인데 도끼 부분도 누가 더 잘하나 해보자. 아니 나 마일라이프 잘 못해. 나 도끼 아니, 나 도끼를 받게. 난 도끼를 받게 다른 거.
말 것 같아? 아니 다른 거 할게. 있어. 나 도끼를 말 거야. 선생님 뺐어요? 진짜? 나 정말 이쁘다. 그러니까, 와. 우리 지원님이 또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와, 수진님 닮았어. 시청자가 많아요? 그쵸? 철구업이라고 멍청한 년아. 우와, 멍청하진 않은데? 미치겠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지 알아야지. 매니저님이시지. 어서오세요. 우리 바오바님이 또 스티커 10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대박. 어떻게 동작한다? 와, 그 대장주. 와, 그 대장. 아, 정말 이쁘다. 너 때문에 어, 시청자가 많은 게 아니라 철 같다. 알아요. 저 시청자 수 원래 별로 없어요. 아니,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그러지 마! 채팅 저 채팅 어. 형이. 좀 봐. 하드라고. 아, 아 이거 여기 하드라고?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닌데 이건 최근인데. 여기 있다고요. 응? 근데 우리 매니저 어떻게 주는 거지? 잠깐만요. 못 찾겠으니까. 저 여기 있어요. 아야 이거 뭔가 거짓말 느낌이야. 아야야야. 어, 저 여기 있어요. 어. 거짓말이래. 저기 누님 저 진짜 맞아요. 저, 안 저 진짜 맞습니다. 말하는 분한테만 어떻게 줄 수 있어가지고요. 매니저 어떻게 주는 거지? 여러분들. 아닌데. 저 여기 있다고요. 아니. 여기 있다. 아니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 공신 보고 마 애니저 올려라. 그래 올려봐봐요. 철구 이가 맞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방송한지 얼마 안 돼요. 방송한지 얼마 안 돼요. 어 왔다. 됐다. 아 안녕하세요. 맞구나. 어, 매니저 질게요. 어머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가지고. 어머 감사합니다. 로라님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좀 빈 것 같아요.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봉준이라는 BJ랑 같이 있는데 랩 평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도방에 오셔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도방 해주셔가지고 그냥 듣고 누가 더 잘하는지 평가 좀. 아하 목소리 진짜 이거 레어 동사 겁나 귀여워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런데? 예? 뭐라고? 그분이 누구냐고? 저요? 봉준? 아, 예, 봉준이요. 찾아볼게요. 검색, 봉준이라고 검색. 봉준이요?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찾았어요. 어, 왔다. 하트, 하트인가요? 아, 이건 동영상인데. 도망가라, 제발 도망가. 도망가. 봉준? 아, 됐다. 어,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요, 이제? 예. 그럼 누르면 제가 탐방이랑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시면 여러분들 로라오. 왜 안 뜰까? 왜 안 뜨지? 로라오. 안 뜨지? 로이존이 막 들어간 거 거진가? 왜 안 뜨지? 아니. 로라야, 봉준이. 봉준이라고 검색하면 지금 뜰 텐데. 여기. 와, 긴말도 많이 오네. 나 평소에 긴말도 안 오는데. 와, 근데요! 계속 이렇게 떠요. 렉인 아, 건가? 스마트컴이 아니네. 왜 이렇게 아, 계속 뜨지? 스마트컴이 아니구나. 별창 로라. 별창은 아닌데. 그, 나갔다 들어오시면 나갔다가. 네. 나갔다. 떴다! 떴는데 별창은 아닌데. 어, 됐다. 그, 나갔다 들어오시면. 어, 됐다. 떴다. 떴는데 별장은 아닌데. 어 됐다. 그 나갔다 들어오시면. 어 됐다. 저기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방송 중에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로라님. 일단 예. 저, 정말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팬들이 지금 예. 다 로라님 너무 이쁘다고 저런 거 예. 처음 본다고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맞아요. 철구형님 아, 팬분들이 다 이쁘다고 다 로라업 하고 있는데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 정말 죄송합니다. 불쑥 찾아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둘이가 이제 랩을 할 건데 예, 예, 누가 예, 더 예. 잘하는지만 평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쑥 찾아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그 저희가 둘이가 이제 랩을 할 건데 예, 예, 누가 예, 더 예. 잘하는지만 평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쑥 찾아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그 저희 아 지금 자꾸 웃고 계시네요. 아니 충격 받으실 건데. 아 근데 렉 걸린다 자꾸. 예예. 예. 정말 죄송합니다. 분식 찾아와가지고 정말 쇼크 먹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약간 그러니까 아예 우리 김봉준 얼굴 가가지고 좀 많이 놀라셨죠. 근데 아니요. 렉 걸린다 자꾸. 예예. 네네. 쇼크 먹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약간 그러니까. 김봉준 얼굴 가가지고 좀 많이 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바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바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예, 예 먼저 하시죠. 아유 그럼요. 어, 먼저 하시죠.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요? 연결고리 네가 도끼범 부르 내가 덕하이범 부르면 이제 딱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엘레니 그 노래 뭐였죠? 연결고리. 얘가 도끼 부분 내가 덕하이 부분 해가지고 누가 더 듣기 좋은가? 자, 아, 들어주십시오. 아, 이거 리믹스. 리믹스잖아. 오케이, 갑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너와 나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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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우리 안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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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의 연결고리 808 베이스 소리 프리마 피스 음악 소리 메타형과의 연결고리 우린 서울시의 머리 나머지는 전부 저리 커져가는 돈 머리 돈 머리 누가 나를 막어 내가 내일 잘 나가 나는 열한 식무 받고 그래 매일 밤 바라워 나는 니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 만약 정말 불안하면 양 눈을 주지 나를 워 내가 나타나면 지붕에 불을 붙이 난 그래도 바탕하면 종종 내 꿈을 꾸지 경쟁자들은 꿈도 없고 이 다음에 네가 죽고 나면 널 기억 못해 아 무너짐 지어 네 훅도 워 Yeah.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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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을 들어라고 하면 들어 하늘 아 씨발 잠시만요 잠시만 아니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게요 잠시만요. 아 뭐해? 아니 잠시만. 아니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주장하지만 잘생기면 꽝이었잖아. 아니 저 도끼 하라고. 똑같은 도끼 할게. 아 주장하지마. 똑같은 들어와요. 똑같은 도끼 할게. 똑같은 도끼. 아 그냥 하라고 잘생기야 빨리 하세요. 아 아니, 이거 그냥 나쁜다. 내가 말할 것 같아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하세요. 예. 네. 똑같은 도끼. 아 씨가 똑같은 걸로 해야 돼 평가를 예. 받지. 쥐는 다른 거 하고 있어. 나도 그거 못 하는 건데 원래. When you first came, my heartbeat is burning. Ah, yeah. Yeah. 오직 열정과 패기만으로 내린 결정 종이와 검정 패스만 주면 매일 벌떡 일어나 누른 fake 버튼 나의 하루의 시작 미약하고 서툴지만 내 가슴에 키가 함께 뛰어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서 힙합은 나의 걸로 만들기 위해 남의 연습만 해 go rock and roll 미친놈처럼 rock and flow만 조립하고 연구하던 어린아이 style oh my shine 나의 꿈들과 마주 앉아 밤새 수다를 떨어 떨쳐내던 고민 like WB 아메바 culture and my story we never
다 Everyone 언제나 진실 진심만을 담았고 갈 길이 멀고 오르벽들이 많아도 이게 나라서 힘들어하지 않았어 Yeah, got love, abuse it 날 때리는 현실을 부정한 채 객기로 버틴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똑같아 꿈을 이루기 위해 still on my way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존나 씨바 정확해요 저기 아니 저기요 저 로라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 그러면 이거 할게요 일렉트로 보이즈 노래 할게요 오 이거 뭐예요? 일렉트로 보이즈 그 뭐였죠? 일렉트로 보이즈 너를 그린다 할게요 이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 마지막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를 그린다 이거 하도록 할게요 너를 그린다 루아씨 정말 이쁘시네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Hey girl I told you that you girl Yo 로라니 정말 이쁘시네요 내가 안 되는 이유 네가 내 옆에서 있어야 되는 이유 I don't you got you 하루에도 같은 실수 반복해 You done I love you 늘어난 건 담배와 술 계속해서 터져나온 기쁜 한숨 내 모든 사랑을 노래해줘 인공인 네가 없으니 가사조차 안 나와 어쩌라고 네가 없으니 어버버리 필요 없어 너 없으냐 아 저기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란이 요란이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란이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냉정하게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란이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란이 아 저 그 저희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네 꺼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라니 냉정하게요? 예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그 저희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네 꺼주시면 어? 어 방송을 꺼네? 소리를 꺼야 되는데 이걸 꺼네 어머 소리를 꺼야 되는데 예 방송 소리 좀 예 나 껐어요 예 아 두 분 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답답하시죠? 아닙니다. 말하면 되는 건가? 예, 말하십시오. 말하면 되는 건가요? 예. 누가 더 잘했는지 이제? 아, 두 분 중에 누가 정말 잘했냐면요. 처음에 연결고리 했을 때는요. 철구님이 진짜 잘하셨거든요. 진짜 막 멋있어가지고 막 했는데 두 번째 노래 바꾸고 봉준님이 막 뭐야 래퍼처럼 막 그냥 촤악 해가지고 봉준님이 죄송합니다 철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봉준님이 더 객관적으로 말하면 봉준님이 더 이제 랩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시겠죠? 1대1인데요? 제발 좀 지랄 좀 하지 맙시다 1대1인데 왜 니가 인 것처럼 말하고 계세요 저기요 마지막으로 독 한번 합시다 시청자의 평가? 마지막 독 합시다 소 아 똑같은 노래를 해야지 오케이, 이 새끼 오케이 콜 아 거북선으로 갑시다 거북선요? 할 줄 알아요? 넌 할 줄 알아요? 시발 아 저기요 벌써 1년 해보세요 같이 아이 벌써 1년은 형이 그냥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냥 창작을 했잖아요 아이 씨바 그러면 저기요 도구로 가시죠 도구로 갑시다 예 누구 먼저 할래요 나 먼저 할게요 예 새끼 존나 어이가 없네 아 이제 좀 노래 봐
저 갈게요 형님들. 프라이머리 독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로라님 TJ로 하시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TJ로 하시네. 어 답지구요. 오케이. 시간 아 뭐야 가사. 아. 리스펙트 합시다. 아, 리스펙트. 서로 리스펙트. 오케이. 시간 지난 먼지 덮일 만한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덕.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날 이끌었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 같이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 긴 여행 꽉 쥔 주먹에 신념이 가진 것에 전부를 말한 시절엔 겁먹고 나갈 버릇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거쳤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만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다음에 같은 위안 때문에 좀 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는 말 뒤에 숨겨진 건 체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냐. 안주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되어가던 것 그런 것들 뿐이라서. 용이 내는 것만 그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 그 꼴들이 지겨워서 그냥 꺼지라 했지. 내 믿음이 이끄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다. 내가 완성되는 것 기회란 것이 온다면 옆으로 치워넣는 두고 땜. 아 너희 보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졸 수가 있어 진짜. 아 보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졸어. 와 진짜. 와 씨발 랩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쪼까지 못하네요. 해보세요. 시간 지나 먼지 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똥똑.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거, 그게 날 이끄는 건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거.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쥔 주먹에 신념이 가진 것에 전부라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날가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에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한데.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좀 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는 말 뒤에 숨겨진 건 체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냐. 안주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던 게 그런 건들 뿐이라서. 용기 내는 것만 그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 그 꼴들이 지겨워서 그냥 꺼지라 했지. 내 믿음이 이끄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면 내가 완성되는 곳. 기회란 것도 온다면 옆으로 치워놓은 꿈 때문에 텅 빈 껍데기뿐이. 너보다 나에게 마음껏 비웃어도 돼. 날 걱정하는 듯 말하면 네 실패를 숨겨도 돼. 닥치기 싫어. 제 생이야 제발 혼나 못하네요. 형님들 제가 이겼죠. 이겼다고 형 감사합니다. 와 형님 기 많이 썩으셨죠 형님들. 그러면 제가 귀를 좀 온화 좀 시켜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귀 많이 썩으셨죠. 자 그러면 제가 귀를 좀 약간 정화시켜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야, 자 들으십니까? 나 어제 무슨 일 있었는데. 너 알지? 잠시만요. 나 어제가 연이랑 처음으로 연... 혹시 배드데이 예스터데이 알아요? 아시 압니다. 어? 그거 그러면 스나이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갈래요? 아니 저기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씩 스나이퍼 명곡 비케러브 갑시다. 오, 오케이. 시발. 오케이 갑시다 노래방. 형님들 자 갑니다 노래방. 아 yesterday 아 베르데 yesterday는 할 줄 모르세요? 비케러브 마치고 노래방 가세요. 형님들 이거 마지막으로 갈게요. 베르데 yesterday 할 줄 모르세요? 베르데 yesterday 시발 그 허접도 많은 거예요. 아, 이게 제 발. 예. 비케러브 그녀가 생각나. 예. Yeah. 나의 마음 알고 있어 니 정말로 너만을 생각하.
사랑하며 지냈던 날들 하지만 너에 대한 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더욱더 힘들어야만 했어 불안해 떨어야만 했어 이제는 내 자신이 지쳤어 너를 볼 자신이 없어 그래 비겁하게 너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려 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싫어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그때 너무도 늦어버려서 모든 게 변해버려서 나는 너보다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늦게 나만 안 깨달았던 거야 이 모든 게 너에게 변명으로 들리겠지 하지만 내 사랑은 오직 하나 너뿐이었다는 거 그래 이거 하나만을 알아줬으면 해 나만큼 더 사랑해줄 사람 없다는 걸 이 모든 게 너에게 변명으로 들리겠지 하지만 내 사랑은 오직 하나 너뿐이었다는 거 그래 이거 하나만을 알아줬으면 해 나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 없다는 걸 자 개첩 알렸죠? 자 해보세요 시발 거의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이게 밤장 타기가 정말 어려워요 해보세요 오 이건 좀 하는데 자 해보세요 생각하며 지냈던 하지만 너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더욱더 힘들어야만 했어 불안해 떨어야만 했어 이제는 내 자신이 지쳤어 너를 볼 자신이 없어 그래 비겁하게 너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려 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싫어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그땐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게 그렇게 힘든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듣게 나만 안 깨달았던 거야 이 모든 게 너에게 변명으로 들리겠지 하지만 내 사랑은 오직 하나 너뿐이었다는 걸 그래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 없다는 걸 이 모든 게 너에게 변명으로 들리겠지 하지만 내 사랑은 오직 하나 너뿐이었다는 걸 그래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 없다는 걸 아니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시바놈들이 들을 수는 없어요 저기요 아니 시바 뭘 김홍준 선생이라 자꾸 억울하고세요 예? 아니 그냥 나 시바 내가 그냥 내가 실력으로 더 좋은데 그냥 내가 졌다 그러는 거잖아요 갑니다 시바 요 재킷 예 예 오케이 시바 예 오케이 yeah, 윈서한테 샤 이거 존나 발광하는 새끼 오늘도 여기서 마이 치지만 존나게 똥내 나는 새끼 여기서 뭐하는 거야 너의 집안은 저기 부산에 있는데 여기 와서 어쩌고 저쩌고 왜 바다가 존나게 그냥 꺼져 윈서한테 차이고 맨날 똥통 잡고 존나 되니 새끼 받쳐먹으려고 왔는데 오늘도 한 개도 못 쳐먹었지 네가 하는 건 걔나 손을 하는 그냥 똑같은 웨핑일 뿐 그냥 절로 가 그냥 딱 올린 거 motherfucker 한 푼 두 푼 벌어서 여기서 뭐하는 건